바로 왼쪽이 지금 볼리션 지호 한지호 선수고요. 네. 오른쪽이 김채민 선수입니다. 오, 아자르. 쭉쭉 밀고 들어가는데요. 아래쪽. 요즘 피파에서 아자르를 쓰나요? 아, 사실 아자르가 조금 그래도 첼시에서도 대체자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밀리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호나우두의 기회 왔는데요. 컵백 그대로 깔끔하게 이번에 실수 없습니다. 1대1 앞서 나갑니다. 한지호. 자, 그리고 오, 개인기 진짜 한번 돌려주고요. 침착하게 힐플릭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굴리트 쪽으로 길게 몸으로 막았어요. 세컨볼! 와, 침착한데요, 이 선수! 자, 그리고 빠르게 지동원 혼자서 해보나요? 다 읽고 있는 듯한 느낌? 자, 다음 경기를 위해서 한 골까지는 좀 따라가는 게 더 좋겠죠? 찍었나요? 찍었어요. 찍었나요? 네. 아, 찍었어요. 아니, 또 이제 인간이 아닌 또 심판도 인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이런 실수가 나올 수 있어요. 아, 골! 그대로 한 골 만회하면서 시간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1세트 한지호 선수가 승리를 합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부평고등학교 김채민 그리고 협성고등학교 한지호 선수의 대결입니다. 차라리 저럴 땐 뭔가 본인이 만들어 간다는 플레이보다는 중거리 슛을 활용하는 패턴을 예, 가져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번 열리네요. 그대로 중거리. 와, 정말 지동원. 예, 맞아. 예, 엄청난 세레머니. 자, 이번엔 진행이 바뀌었죠. 한지호 선수의 공격은 이어집니다. 위쪽으로. 자, 동점이 힐플릭 아래쪽으로 물론 돌려주고요. 수비 각 나왔는데요. 그대로 깔끔하게 굴리트.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힘을 내주고 있는 김채민. 저 왔죠. 지동원 아까 첫 골의 주인공이죠. 지동원 다시 한 번. 대단해요. 지동원 멀티 골이에요. 유상철에게 앞쪽에 줄만한 공간은 그렇게 많진 않아 보여요. 가운데 쪽으로 기성용. 이거죠. 이거죠. 그대로 골 들어갑니다. 3대1까지 앞서 나가고 있는 김채민. 자, 시간이 이제 73분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두 골이나 뒤쳐져 있는 한지호. 여기서 한 골이 필요한데요. 그대로 밀고 가는데요. 와, 이 스피드 뭔가요? 와이프 빨려. 이대로 경기 마무리됩니다. 박빙이 경기였습니다. 김채민이 이겼어요. 이러면 재밌어지죠. 1대 동점 만들어냈어요. 맞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한지호 선수의 선공으로 시작이 됐어요. 자, 이거 완전 점유율을 지금 압도하고 있는데요. 잘 들었습니다. 고정훈 앞쪽으로 박스 안쪽에 박지호 돌아서 슛골. 박지호 기가 막힌 턴이에요. 완전 흐름을 가져왔는데요. 그죠, 이거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흐름 끊을 수 있나요? 카카 빠른 드리블에 카카 폭풍 드리블 안쪽으로 줬어요. 에우제비오. 슛! 깔끔하게. 바로 드리블을 쳐주면서 상대방의 수비가 붙게끔 계속 만들어주는 패턴의 공격을 펼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뭔가 공격의 기회가 좀 많이 나요, 다른 선수들에게. 자, 고종훈. 제대로! 이걸 놓쳤어요! 이걸 또 크루터가 막아내네요. 크루터 오늘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 연결해주고요. 이게 F4. 그대로 슛! 들어갔어요. 기성용. 기성용이 비싼 이유.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대로 경기 마무리입니다. 김채민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3위를 확정 짓습니다. 축하합니다.